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국가,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천도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고로 나가지고 병원에 가 누우면 뇌사 상태라 그러죠. 그러면 심장은 뛰고 호흡은 하는데 뇌사 상태라. 근데 이미 머리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천혼은 날라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몸을 이탈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심혼이라 그래요. 마음. 심장이 먹고 이제 몸이 차가워지면은 내장, 오장에 있는 이 심혼이 또 떠서 갑니다. 마지막에 가는 것이 신혼이라 그래요. 몸신자. 내 육신에 붙은 혼. 이 삼혼이 원한이 많을 때는 못 떠나요. 떠나지를 못하고 무주구천을 헤맨다 그러죠. 헤맨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 삼혼이 올라가야 이 세계가 뭉치야 영이 되어서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연하를 가든 어디로 갈 것인데 이한혼 하나가 몸 따라가니까 혼이 다니면서 좋다고 와서 만지는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천도제를 떠나서 제일 먼저 해주시되 돌아가신 분한테는 49제는 꼭 해주라고. 아무리 착실하게 사신 분도 살아계실 때 제를 안 짓고 살지는 않았다. 7일마다 그 빌어주는 그 제가 그분의 업장을 7일 동안에 그 마침 소멸을 시키죠. 천도제는 이제, 가신 분이 더욱더 정진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의 세계에 들어가시고 혹시라도 이승의 자손들한테 남은 무슨 마음이 계시면 이것을 다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연화 세계로 올라가시면은 신의 이치를 잡아 가시는 거니까. 그러고 또 하나 제가 꼭이 말씀을 이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시면 꼭 해드리는데 여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태아령을 예사로 생각하고 계세요. 제일 신중에 겁난 귀신 중에 겁난 귀신이 태아령 귀신이에요. 정말로. 왜? 태아령은 사주가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과 동시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아령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버린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엄마 뱃속을 태어난과 동시에는 죄를 지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이. 근데 태아령은 진짜 죄가 없어요. 그래서 태아를 유산을 했다든지 사사를 하신 분들은 꼭 태아 천도를 시키세요.